28일 NHN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HN은 물적 분할 결의로 급락한 후 소폭 반등했습니다. 28일 종가는 1,500원 오른 8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74,000원에 비해 16% 상승한 수준입니다. NHN은 물적 분할을 공시하면서 전날에는 주가가 9.87% 급락했습니다. NHN은 클라우드와 관련한 서비스 사업을 물적 분할해 NHN 클라우드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이날 6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만 9천 주, 2만 4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거래량은 전일에 비해 40%가량 줄었습니다. NHN의 최대 지주는 이준우 회장으로 지분 17.38%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47.66%입니다. NHN은 외국인의 비중이 18.3%, 소액주주 비중이 46%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